봅시다. 항상 봐야 돼요. 자, 보자. 순, 순의 양. 자, 순을 친다 안 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배로는 순을 안 치고 가야 돼. 자, 어떻게 하면 순을 안 치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지. 올해 이제 저랑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이걸 느꼈어. 이걸 터득했어. 배 대표 확실히. 나 순 한 번도 안 쳤다? 이런 분도 이제는 계세요. 자, 이거를 빨리빨리 저랑 소통을 하면서 답을 찾으세요. 요 앞에 신초가 완전 멈췄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많이 풀렸어요. 항상 신초가 풀려서 나와야 돼요. 신초가 나가야지 계속 참외가 날립니다. 경도는 확실히 좋아. 처음 인연 됐을 때 생각보다 경도가 안 맞았는데, 자, 그럭저럭 4, 5년? 6, 7년? 이제는 경도를 맞춰내십니다. 자, 경도는 물입니다. 유기가리도 같은 맥락이야. 삼투압이니까, 밀어 올리니까. 자, 아무쪼록 물이 먼저입니다. 이런 니퍼리가 약해지. 약해서 이런 니퍼리가 나타나고, 이게 신초가 나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자, 순을 양을 줄이는 건 물질이요. 자, 한 줄, 두 줄, 세 줄, 이 물질한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자,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합니다. 해야지, 봐야지. 이게 습관이 되고 더 나음을 만들어요. 모든 건 누적이 중요해요. 매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순의 양은 뭐 어느 누가 할 거 없이 순의 양은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하는 거 꽃, 잎 색깔. 꽃은 CN율. 자, 잎 색깔은 양분. 결국은 잎색이 빠진다는 말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양분이 많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6월, 7월, 8월은 잎색이 없어야 된다. 놀이짱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도 같은 거예요. 놀이짱 하면, 원활하게 양분이 안 든다는 얘기고, 하나 더, 삐쩍 말라 보이면 아예 답이 없는 거고. 자, 그나마 얘는 물봉은 돼 있어. 물봉은 돼 있는데, 이제 잎의 색깔. 그리고, 지금 바들, 이 온실이 지금 날리고. 이거 봐요. 이거를 무조건, 얼룩이다 이렇게는 안 보지만, 이게 약을 좀 심하게 쳐도 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흰가루가, 온실이 많아. 온실이 지금 똥이죠, 똥이. 필이 이런 데는 선충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중간이네. 여도센터고, 여도센터고. 어이구, 뭐야. 쿵 들었네, 쿵. 연동이에요, 연동. 자, 항상 기준은 같아요. 기준은 같은데, 계절이 개입하는 거고, 계절은 다른 말로 온도가 개입하는 거고, 자, 그리고 토양에 양수분이 개입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뿌리를 처음 심었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랑, 그리고 지금까지, 근 12월이니까 6월, 근 6개월, 6개월 가까이 뿌리가 토양에 살면서 에너지를 먹으니까, 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걸 생각하세요. 자, 투입, 고갈, 인풋, 아웃풋, 이런 얘기도 하던데, 들어가는 게 지금 정지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 그리고 추비랑 퇴비의 이 에너지는 또 다르고. 자,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요. 개선은, 자, 응해. 뭐 어차피 약은 다 치실 거고. 자, 개선은 여전히 잎색이에요. 잎색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면 위로 고토라든지 암산을 치세요. 그럼 되고.
아, 양 끝에는 저 꺼지기를 이렇게 해놓는구나. 그럼 나머지 꺼지기는? 그래도 저기는 안 나? 참고하세요. 통화를 한번 하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자, 여는 봐봐요. 잎색이 틀리잖아. 잎색이. 이게 다르대도? 이게 농가마다 잎색이 달라. 기본적으로 꽃 봐봐요. 꽃도 잘 들어오고. 그죠? 이 느낌. 항상 만졌을 때 야물어지고. 그럼 이 경도. 아, 경도 말고 이 세모. 모양이 어디가 빨리냐. 빨리냐, 꺾이냐. 이걸 계속 봐야 돼. 말린단 말은, 물 간격이나, 한번 주는, 순의 양을 생각해야 되니까, 물 간격을 생각한 게 맞겠지. 자, 경도도 물 간격이 거기서 더 가는 게 이제, 모양이에요. 이 열매 모양. 자, 야간 온도, 온도 여하에 따라도 이제, 모양에서 좀 변화가 생겨요. 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와우. 그래도 꾸준히 잘 따신다. 항상 순이 이래야 돼.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다마다이죠. 다마다이를 이제 몇 달까지 높이느냐. 자, 그것도 참고해야 되고. 됐다. 이쁘다. 잎이 이쁘잖아요. 자, 순의 양도 자, 앞뒤 딱 맞춰가 하는 중이고. 꽃 계속 나오고. 이해가 되죠? 특별한 게 아니야. 색깔. 비대. 내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3, 4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딱 했을 때 이제 병충해 관리 잘하면 되고. 이 재배론이라는 게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얼마나 이제 꾸준히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12월부터 바짝만부터 여기 바짝만은 그나마 중간중간 실수가 있으니까. 자, 12월부터 7월까지 얼마나 쉬지 않고 아따잉 꺼꺼꺼잉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루 이틀 쉬는 건 괜찮지만 이 퍼지면 안 되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걸좀 참고해봐요. 됐다. 여긴 충분히 잘하신다. 6월 7월에 2, 3월 같은 열매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이미 토양이라는 부분이 토양의 양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습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세포가 달라지니까. 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더 당이에요. 당. 어떻게든 좀더 맛있게 만드세요. 그래야지 우리 상인들이 1, 2천 더 줄까? 이래 되는 거니까. 자, 참고하세요. 휴.